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동틀쯤 충주의 남한강은 백조의 호수로 변합니다. 찬바람이 불면 200여 마리의 고니떼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데요. 고니의 군무를 장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동이 틀 무렵 물안개가 피어난 충주 남한강변. 고니떼가 절도에 있는 군무로 하늘을 가릅니다. 서로 입을 맞춘 고니 한 쌍은 긴 목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냅니다. 2m가 넘는 날갯짓으로 기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능숙한 자맥질로 연신 수초를 따먹습니다. 충주 남한강변을 찾은 고니들은 내년 2월까지 이곳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. 이곳에 고니가 날아들기 시작한 건 20여 년 전. 수질이 좋고 먹이가 풍부해 해마다 200여 마리의 고니가 찾고 있습니다. 사람의 간섭이 적고 그리고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한 그런 서식지에서 이 큰 고니 월동 무리가 얼마나 오래 서식할 수 있느냐. 천연기념물 201호이자 멸종위기 2급인 고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고니를 비롯한 겨울 철새들이 우리 지역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습지나 늪지 등 자연환경 보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남한강변에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낸 고니떼가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.